빠방하이, 많은 관심을 받았던 특이한 중국 문화 영상, 이번엔 드라마입니다. 중국의 드라마 문화는 한국과 완전히 다른데요. 흥행의 척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엄청난 인구수에 비례해 시청률 1%면 대박이라는, 이외에도 몰랐던 사실이 많은데요.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특이한 중국 드라마 특징 탑5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OTT 안 보는 분 없죠? 종종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중국 드라마 제목을 보는 순간 당황스. 시아문 단순적 소미오, 상견니, 외성 여생 시소칠. 시아문 단순적 소미오에선 이빨이, 상견니에서는 상견니 아니면 사랑니가, 외성 여생 시소칠에서는 시소만 떠오르는데요. 한국어인지 중국어인지 모를 제목의 정체, 한자를 그대로 한글 도금으로 옮긴 거죠. 보통의 외화는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아예 다른 제목을 다는데요. 이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냐고. 빡하게 번역해도 볼까 말까인데 괘씸해서 안 본다. 그냥 놔둬라. 중국인 거 티나서 중두스러워하기 좋다. 인간적으로 네 글자 넘어가면 뜻풀이해줘라 등 인터넷 반응도 비슷합니다. 놀라운 건 중국어 발음대로 써놓은 게 아니라 중국 사람도 못 읽는다는 것.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이건 중두 팬을 배려한 것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응? 대체 어느 부분에서요? 검열이 빡세기로 소문난 중국 드라마 업계, 모든 작품은 사전 제작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방송되기까지 검열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까지 걸리죠. 그 사이 중두 팬들은 작품의 포스터나 티저 영상을 신나게 접합니다. 이때 드라마 원제를 한자 소리 그대로 부르는데요. 한글 번역 제목을 새롭게 달면 기존 팬들 사이에서 혼선이 발생하죠. 오히려 번역하면 욕먹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난해 개봉한 소년 시절의 너란 작품은 소년 정리로 더 많이 불렸고요. 은비 적각낙도 번역 제목보다는 원제가 대세였죠. 아, 발음도 어려워. 수입사에서 중두 커뮤니티에서 반응 좋은 작품을 사오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 팬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최근엔 이런 비판 때문인지 번역도 하고 있는데요. 32위는 39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기도 했죠. 이 중재안은 원제의 한글 부제 붙이기. 앞서 말한 치아문난 나족소 시강 제목에 우리의 따뜻했던 시절에게라는 부제를 다는 식이라고. 그냥 막 수입해온 줄 알았는데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중들을 보면 드는 생각, 어색한 입모양과 따로 노는 듯한 목소리. 와, 네, 이건 중국의 후시녹음 시스템입니다. 촬영 완료 후 더빙을 따로 입히는 건데요. 그것도 배우 본인이 아니라 전문 성우가 한다는. 그래서 실제 배우 목소리와 완전 딴판인 경우가 많죠. 이건 또 왜 이러는 걸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표준어인 보통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중국엔 수많은 사투리, 즉 방언이 존재합니다. 광동어와 북경어만 봐도 소통이 어려울 지경이죠. 그래서 활용되는 게 표준어인 보통화. 하지만 문제는 모든 배우 가 보통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확한 발음을 위해 더빙이 필요한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음의 노답인 촬영 환경. 홍대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세트장으로 중국판 할리우드로 불리는데요. 20팀이 한 번에 촬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하죠. 서로 오디오 겹치는 건 기본이고요. 다음 촬영용 세트장을 만드는 공사 소리도 장난 아니라고. 여기엔 관광객도 한몫합니다. 연기 중인 배우 바로 앞에서 환호성에, 카메라 셔터에 그냥 정신이 없다고 하죠. 우리나라처럼 촬영 시 주의를 조용히 시키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뭐? 여기까진 알겠고요. 그럼 배우가 직접 하지 왜 전문 성우가 더빙하는 건가요? 더빙에는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인기 배우 스케줄 조정이 워낙 골치 아프기도 하고요. 관련계인 경우도 많은 것이 문제. 전문 성우를 기용하는 게 속 편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스타들이 중국 드라마에서 연기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데요. 중국 배우들도 다 더빙하니까 맘 놓고 연기가 가능한 거죠. 심지어 한국어로 연기하기도 한다고. Anyway, 시간과 예산 절감, 빡빡한 촬영 스케줄, 관련기 커버, 이렇듯 여러모로 편리한 후시녹음 시스템. 숨겨진 단점도 있습니다. 연기가 도통 늘지 않는다는 것. 연기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대사 처리인데요. 교정 연기는 봐줄만 해도 실제로 대사 치면 깨는 배우들이 많다고. 진짜 신기한 시스템이네요. 지난 4월 방영된 중국 드라마 신작 지심이 혼저적 관계의 포스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짜자잔! 4년 전 흥행한 한국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포스터입니다. 배경 색상과 구도, 나란히 앉은 남녀 주인공, 소파와 소품들, 분홍색 글씨로 적힌 제목까지 대박인데요. 이 와중에 가장 거슬리는 건 정장 밑으로 드러난 발목 양말이라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드라마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점일까요? 안심은 너. 드라마 속 장면을 그대로 컨트롤 CV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100일의 낭 군님, 결말까지 재밌는 띵작인데요. 문제의 장면은 유등을 강에 띄우는 씬입니다. 잃어버린 오라버니를 찾는 홍심, 재유는 홍심을 대신해 유등에 소원을 적어 강에 띄우는데요. 이 유등이 무사히 바닥까지 나가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나 유등은 장애물에 걸리게 되고 홍심은 강에 들어가 유등을 건져내 소원을 잃게 됩니다. 홍심의 소원 옆에는 재윤의 소원도 적혀 있었는데요. 재윤이 이런 대사를 남기는 명장면이죠. 그대 소원을 먼저 적고 살짝 내 소원을
적었어. 깨알같이 작게 적었는데. 그럼 중국 걸 볼까요? 이건 2020년부터 방영된 중드 여의방비. 남녀 주인공이 강에 유등을 띄우고요. 여자는 이렇게 말하며 남자의 소원을 유등에 적어줍니다. 그의 소원은 잃어버린 모친을 만나는 것. 악불사 유등이 돌에 걸립니다. 강으로 들어가 유등을 확인하자 다른 소원이 하나 더 적혀있네요. 수줍게 적혀있는 여자의 소원. 와, 남녀 포지션만 바뀌고 그냥 같은 장면이네요. 특정 장면만 베끼는 건 양반입니다. 드라마 통째로 들고 오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중국 드라마 표랑서생. 남장을 한 여주인공이 남자만 다닐 수 있는 학당에 들어가는 스토리입니다. 듣자마자 떠오른 성균관 스캔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책을 베껴 쓰는 필사로 먹고 사는 주인공. 남장을 하고 학당에 들어가 활쏘기 테스트에 통과해야 하는 시련이 주어집니다. 여기까지 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인데 시크하지만 자상한 찐남주. 부채를 들고 다니며 능글능글 웃어대는 남주 2. 여주한테 반했지만 티 안 내려는 츤데레 남주 3. 그대로 복붙당했죠. 중국인들도 리메이크작으로 혼동했을 정도라고. 역시 중국 표절은 어메이징하네요. 생방송급으로 촬영하는 한국의 드라마 업계. 이와 반대로 중국은 100% 사전 제작입니다. 검열에 통과하지 않으면 방송할 수 없거든요. 국가신문 출판 광전총국의 줄임말인 광총. 사실상 중국의 모든 문화 콘텐츠를 심사하는 국가기관인데요. 엄격한 미디어 검열로 악명이 높습니다. 각본이 나왔을 때 한 번, 영상화됐을 때 한 번 검열에 통과해야만 하죠. 곰돌이프 방영 금지, 이런 기사 보셨죠? 해외 작품도 검열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요. 제일 빡세게 잡는 건 드라마입니다. 작게는 후시녹음으로 대사를 수정하는 정도로 그치지만요. 잘못 걸리면 스토리 및 주요 설정을 통째로 변경하거나 아예 창고행할 수도 있다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사극의 경우 드라마가 너무 사치스러우면 안 되는데요. 사치향락을 불러일으키는 등 중국의 사회주의 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방영 중지된 작품도 많죠. 수사물에서는 연쇄 살인 사건 금지, 어느 장르 불문하고 미혼모 소재도 불가능합니다. 픽션이 과한 판타지도 사람들의 현실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금지고요. 법정 드라마도 아예 금지. 군대, 종교, 정치, 동성애, 흡연, 귀신 등 모두 검열 대상이라. 뭐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요. 이해 안 되는 검열 탑3가 있습니다. 첫째, 고등학생은 연애 금지. 꽃보다 남자는 전 세계 버전이 고등학생인데요. 중국판만 대학생이죠. 다른 드라마도 고딩 때 썸은 타도 연애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타임슬립 금지.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된 중드 보보경심. 여주인공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통나라 시대로 타임슬립하는 드라마인데요. 실제로 목숨을 건 타임슬립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폭출했다고. 이후 타임슬립 소재는 전면 금지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 한한 뭐 이건 다들 아시죠? 이쯤 되면 대체 뭘 만들라는 건지 의아해지는 모먼트. 아, 저기 있는 중드 소재 많이 보셨다고요? 물론 검열을 피해갈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관시. 이래서 힘있고 큰 제작사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네요. 소름. 요즘 중국 사극에 부쩍 많이 등장하는 것, 바로 한복. 이건 한 중드인데요. 한복처럼 보이는 복식이 눈길을 끌죠. 더 화나는 건 한복을 입고 있는 게 대부분 시녀들입니다. 이 작품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장면? 이런 장면! 우리나라 사극에서 시녀들이 뜬금없이 치파오 입고 있는 셈이죠.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한프라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한족의 전통 복식이라고 우기는 한프. 우리 고유의 한복이 한프의 영향을 받은 아류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죠. 정말 화남주의.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이건 심했다는 반응이 나온 드라마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조선시대 무관 복식이죠. 킹덤으로 하다이템에 등극한 갓. 잉? 그냥 조선시대 선비인데요? 아닙니다. 중국의 사극 성화 14년의 한 장면이란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화나는데요. 라스트팡을 날린 사건이 있습니다. 2018년에 방영된 청나라 배경의 중드 여의전. 주인공이 황후로 책봉되는 장면인데요. 뒤에 보이시나요? 군용포를 입은 조선의 왕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조선 왕이 청나라에 직접 방문한 적도 없거니와 황후 책봉식 같은 일에는 참여하지도 않았다며 지적 했다고. 더 문제인 건 단지 고증오류가 아니라는 것.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죠. 이젠 놀랍지도 않네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중국 드라마. 반응 좋으면 다른 나라 드라마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특이한 북한 음식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플렉?